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.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뜨겁고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에 성령의 뜨거움이 전해져서 진정히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처음으로 올릴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. 그 어떤 난 필요 없네.
주님을 경배하오니
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. 저에게 구원을 주십니다. 저희가 주가 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알고 지은 죄, 모르는 지은 죄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민족과 저 중국 땅에 있는 저희 우리의 민족들이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. 우리가 이 시간 저 북녘 땅과 중국 땅에 있는 우리의 민족의 이름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주님께 그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. 주여!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. 다 같이 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호와를 찬양하라.
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.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
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수 있게,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수 있게, 주 은혜 아래 제가 순종하고 저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가 살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것 주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름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